자, 오케이. 준비, 준비. 준비. 시작. 하, 오케이.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걷기 홈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스쿼트 준비 시작! 스쿼트 팔을 펼쳐주시고 모았다가 팔을 펼쳐주시고 그렇죠? 어, 좋아요. 자, 힙에 무게중심 엉덩이 쪽에 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무릎은 최대 안 쓰시는 거예요. 자, 어깨 너비로 다리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어, 그렇죠. 팔 쭉 모았다가 펼쳐주세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자, 천천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천천히 펼쳐주시고 모았다가 팔 날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요. 오케이. 자, 걸어주세요. 자, 계속 걸으면서. 다음 동작은 마찬가지 아시죠? 한 번쯤은 차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에서 많이 배웠어요. 네,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준비 시작. 렛츠고. 하나, 둘. 저는 이 복근 운동을 이거 많이 했어요. 맞아요. 개인 네, 주복. 이게 어릴 때 이제 발차기라고 하면은 다리 운동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운동할 때 코. 어디다 힘을 줘야 되죠? 코. 코 앤 주복. 네. 발로 빵! 빵! 자, 이렇게 높이 차기가 힘드신 분들은 자, 밑으로만 찰 수 있는 데까지만 차는데 대신에 복근에 힘을 꽉 주고 하나, 힘 주고 둘, 하. 아, 그러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바로 또 복코에 힘 주고 맞아요. 자, 발 차주세요. 네. 자, 배힘으로 45초가 끝나갑니다. 끝까지 자, 둘. 손도 올리시고 네! 하나, 걸어주세요. 낯설지 않죠? 저희와 함께 연습하고 그림자 같아요. 이제 아주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팔을 이렇게 뭔가 위로 올리는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날이 추워서 지금 막 입이 얼었어요. 멘트가 잘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데 운동을 하면서 한번 입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운동은요, 팔을 위아래 그 다동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저요. 네, 조여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조여주는 최대한의 거리만큼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를 무릎 쭉 펴주세요. 조여주를 놓쳐주세요. 저요! 학창시절 때 그 서러움을 말을 안 뽑아줬던 그 서러움을 저요! 기억하면서 저요! 선생님! 저요! 그럼 자, 계속 걸어주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힙 운동 할 건데 아까 스쿼트 자세 있었죠? 그 자세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빼줬다가 다시요. 자, 이번에 왼쪽 시작! 하나, 둘, 엉덩이를 쭉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골반 쪽으로. 골반을 쭉 빼줬다가 하나, 반대쪽도. 그렇죠. 하나, 발 위치는 그대로. 자, 무릎 힙 쭉 뒤로 빠지면서 너무 좋네요. 쭉, 그렇죠. 골반, 엉덩이 끝을 쭉 빼주세요. 좋아요. 집중하시고. 자, 자, 집에서 친구 방송 없이 힙장 낼 수 있는 운동이에요. 힙장. 저희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팔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운동을 해봤는데 그럼 다리는 왜 가만히 안 놔두냐. 저희 운동은 온몸을 가만히 안 놔두는 운동입니다. 걸어주세요, 빨리. 자, 오늘의 테마는 온몸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운동. 저랑은 킥을 하겠습니다. 자, 돌려차기 아시죠? 이렇게 자, 잡아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일부러 스텝을 좀 밟아서 둘, 최대한 둘. 하나, 뒤에서부터 약간 비틀면서 차는 거예요. 외복선은 타겟을 빵빵자자자 미워할 땅 사람 생각하면 빵 스트레스를 빵빵빵어 너무 세게 하면 신발 날아갈 거야. 자,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는
이게 스텝을 밟으면은 발에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한발 뒤로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빼고 빵! 오케이.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가동범위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고 했죠. 이번엔 터프한 운동입니다. 로테이션. 터프한 운동. 터프라는 터프한 운동. 팔을 이렇게 90도로 해주시고 끝까지 당겨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 동작하면 어깨가 항상 되게 시원해. 어깨도 시원해. 쭉 펴져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요. 반대로 허리를 쭉 위로 올려주면서 등 뒤로 팔을 넘기니까 허리가 이제 펴지면서 등도 펴지겠죠. 저는 이 운동 어깨 운동할 때 많이 했거든요. 아, 좋아요. 수련성 같은. 이 운동 포인트가 팔꿈치를 고정해주셔야 돼요. 팔꿈치 움직이면 안 되고 옆에 딱 붙은 상태에서 뒤로 빼주면서 여기 힘이 들어요. 자, 전문가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자, 팔꿈치 고정. 둘. 하나. 둘. 시원한 끝났어요. 자, 계속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백인 런지 할 거예요. 근데 크로스로. 크로스로. 백인 런지. 이렇게. 자, 뒤에 무거운 거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준비! 시작! 오른쪽부터, 하나, 그렇죠. 팔도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죠. 내려놔 주세요. 하나, 둘. 다리를 최대한 뒤로 많이 빼주시면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쭉 허벅지 스트레칭 하면서 쭉 깊어졌다가, 천천히, 그렇죠. 크로스로, 크로스로 뺐다가, 그렇죠. 크로스만은 이 안쪽 허벅지에도 자극이 가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둘, 천천히. 둘, 하나, 둘. 시간이 오늘 금방금방 가네. 그러게요. 오늘 시간을 잘못 설정해 놓으신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같은 45초인데 오늘은 좀 빨리 가는 거 같죠? 둘, 하나, 그만! 오케이. 자, 다음 운동은 니킥. 니킥! 이것도 스텝 밟으면서 할게요. 뒤로 갔다가 뻗었다가 뒤로 뻗었다가 니킥. 백스텝. 니킥. 그렇죠. 자, UFC 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렛츠고. 시작. 하나, 둘. 마지막에 올릴 때 살짝 멈추는 느낌으로. 하나, 공격 좀 잡고. 둘. 내 힘 주고. 빵. 둘. 자, 하복부에 힘 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후, 하나. 자, 이렇게 손을 둘, 올려주는 하나, 이유는 둘, 여기에 목표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중심 잡으려고 했는데. 예. 자, 여러분, 중심도 잡지만 두 번째 목표물 있습니다. 뭘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물이 여기 있어요. 누구 여부리죠? 자, 둘, 마지막! 마지막! 하나. 자, 열어주세요. 세 번째, 가동범위 늘려주는 운동. 이번엔 팔을 이렇게 빡 붙여주는 거. 이걸 잭이라고 해요. 잭. 잭. 잭 소리가 나서 잭인 것 같아요. 자, 시작. 잭. 하나, 잭. 천천히 할게요, 저는. 최대한 몸을 크게 많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어깨까지, 팔까지 올려주면서 안 썼던 근육까지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어요. 깨웠어요. 아, 그렇죠. 지금은 저녁 7시. 웨이크업! 웨이크업! 언제 하기 너무 좋은 운동이죠. 그렇죠.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이 새 됐어. 새가 됐죠. 숨도 크게 들어오시면서 배춧잎이 한 장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잡는다는 느낌이에요. 배춧잎이요? 네, 그렇게 얇은 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 자, 계속 걸어주세요, 여러분. 자, 저 벌써 땀이 났다. 요즘에 많이 먹었나봐요, 여러분. 같이 살을 빼주고 하시죠. 자, 리버스 런지. 자, 앞으로 런지 쭉 나갈 거예요. 약간 뒤로 갔지만, 자,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왔다가 조금 내려주시고, 다시요! 그렇죠. 둘.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딱 무게를 잡고 천천히. 네. 그렇죠. 근데 골반 방향, 11자로 안 나가셔도 돼요. 11자 안 나가고, 골반 방향으로 넓게. 그렇죠. 둘, 셋. 이 런지도, 리버스 런지도 멀리 나가주세요, 멀리. 멀리. 여기 잡다가 다시 빼. 와, 엉덩이 잘 차. 하나. 그 집에서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하면서 영역을 기르셔야 돼요. 오래 앉아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활동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확실히 여기 사전보다. 그쵸. 그래서 파이팅. 같이 운동하면서 명령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오케이. 그럼 걸어주세요. 계속 걸어주세요. 계속 걸으면서 텐션을 유지하고 이번에는 제기차기. 근데 제기차기? 네, 제기차기 한번 보세요. 오른발부터. 둘, 한, 둘. 자, 준비 시작. 하나, 오른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오른발, 오른발. 저는 이름 너무 시원해요, 이거 할 때마다. 자, 사실 손은 아무 손이나 터치해도 돼요, 사실. 근데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헷갈릴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지금 한 번도 안 틀렸죠 지금. 사전에 뭐 이렇게 저희가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맞춰본 적은 네. 없습니다. 아, 집중, 집중. 자,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3세트 할 건데 다음 세트에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 세트는 이 동작에 집중해 주시고. 자, 이게 여기서 난이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자, 공중에 두 번. 예전에 수로케 시간처럼. 자, 저의 마지막 운동으로 이 한 세트가 끝나면 저희 총 3세트 할 거고요. 와, 벌써 스라이브 운동. 90도로 팔을 올려주시고 위로 올리면 어깨 운동인데 이거는 안쪽으로 말아주시면 가슴 운동이 되네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최대한 가동 범위를 크게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 하나, 둘. 제가 말하는 건 내 근육이 뒤로 끝까지 얼만큼 넘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부터 목표 지점까지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막 지금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서 확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세트만 이거 해보세요.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뿜뿜. 에너지 뿜뿜. 뿜뿜. 7, 9, 5. 와, 한 세트 끝났다. 자, 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 그, 자, 그만. 예. 오케이. 자, 1세트가 끝났고요. 자, 지금 2세트예요. 계속 걸어주세요. 자, 이번에 저랑 아까 첫 번째로 한 운동 스쿼트. 스쿼트 할 건데 손 고르시고. 스쿼트.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다시 잡고. 자, 준비. 렛츠고. 천천히. 하나. 그쵸.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둘. 천천히 엉덩이만 집중하고. 천천히 앉았다가. 어. 그렇죠. 무릎을 잡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둘. 무릎이 흔들리면 안 되고, 엉덩이가 무리 중에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세요. 천천히, 어. 그렇죠. 천천히, 어. 슬로우, 어. 좋아요. 자, 팔도 이렇게 쭉 위로 올라왔을 때는 펼쳐주시고, 와, 좋네요. 뒤로 뺀 다음에, 하나. 김준호님도 오늘 오래 앉아 계셨죠? 맞아요. 저도 계속 앉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텐션이 더 오르네요. 맞아요. 에너지가 올라요. 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일어나서 아 오케이. 하이. 걸어주세요. 자, 다음은 뭡니까? 앞차기죠. 앞차기. 앞차기. 자, 이번에는 바로 서볼게요. 바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하나, 좋아요. 둘, 오. 하나. 아까 힘주고. 근데 아까도 바로 이렇게 했죠? 맞아요. 사이드. 아까 이제 돌려차기 할 때. 네, 돌려차기 할 때만 뒤로 뺐고. 네. 제자리에서 쭉 뻗어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동 범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동작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45초 짧습니다. 저 이렇게 차면은 어? 그 제임스님은 간 어디까지 가능하시죠? 저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거짓말. 자,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박수 돌아왔습니다. 팔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분도 첫 출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걸으면서 첫 출발 첫 시작입니다. 자, 팔 앞쪽으로 하고 준비 시작. 오른쪽부터 가요. 자, 오늘만큼은 수줍은 학생이 아니라 오늘 수줍은 학생이 아니라 오늘 모험생 모험생이다. 네, 선생님이 시키면 저요! 아, 오늘 우유당번 저요! 아, 참, 아, 너무 만족스러운데. 참여도가 너무 높아요. 자, 영어는 뭐라 그러죠? 저요! 영어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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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들어라. 사전에 공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미 그랬거든요. 맞죠? It's me, it's me, it's me. My. 공나라 마이 마이. 자, 계속 받으세요. 자, 사이드 스쿼트예요. 다음은 네. 사이드 스쿼트. 스쿼트에서 접으시고, 자, 오른쪽부터 할게요. 자, 렛츠고. 쭉 오시고 올라왔다가 다시 옆으로.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자, 엉덩이 끝에 이제 자극이 와야 돼요. 그렇죠? 진짜 많이 와. 쭉 엉덩이 힘으로 쭉. 오른쪽 내리니까 오른쪽 쭉 당겨주세요. 그렇죠. 눈 왜 찢는? 오늘 라펜도 오래 앉아 있었어가지고 몸이 풀릴 거예요. 진짜 많이 풀려. 그러면 힘들어. 둘. 하나. 좋아요. 둘. 좋아요. 천천히 그 포인트 집중하면서. 집중. 하나. 자, 벌써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와우. 자, 좋습니다. 자, 옆으로 갔다가 하죠. 갔다가 어. 다시. 자, 마지막 한 번 더. 쭉. 오케이. 자, 걸어주세요. 오케이. 걸어주세요. 오케이. 와, 사이드 킥. 아,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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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서 착. 자세 잡아주시고. 자, 바로 시작. 아, 어묵이래요. 하나. 놀라셨죠, 여러분. 놀라셨죠,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 둘.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근에 힘을 주고, 복근에 옆쪽 내복 외복사근에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진정해야 돼. 우와. 자, 비틀면서 나의 뱃살 저리가! 저리가! 둘, 하나, 둘. 자, 저리가 한다고 저리가 뱃살 복근 아니에요. 여러분, 자, 뱃살이 아니죠? 둘, 하나. 힘차게 힘차게. 둘.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팁으로 고무밴드를 집에 있으시면 잡은 상태에서 쭉 늘려주면 너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 지금 방금 여기 고무밴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이 들어가네요. 어, 이제 열이 올라오네요. 저는 아까부터 땀이 나는데 저는 지금 온몸에 땀이 안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도 땀이 나고 계실 거예요. 9초 남았어요. 오늘 진짜 시간이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이상한데요?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자, 계속 다리는 멈춰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리 멈추면 안 되고 계속 걸어주세요. 자, 이번에 자 크로스 백런지예요. 네, 아까 백으로 갔죠. 런지인데 뒤로 가면서 크로스로 갈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왔다가 다리 팔 펴주시고 그죠. 왔다가 팔도 펴고. 자, 다리 뒤로 쭉 최대한 멀리 찍고 다시 와주세요. 멀리 찍고 펴주시고. 그렇죠. 가슴 펴고, 자, 허리 세우고. 좋아요. 허리 세우면은 세우면서 엉덩이에 장이 맞아요. 아, 그렇군요. 둘. 자, 엉덩이 이렇게 잡고. 그렇죠. 하나. 허리 세우고 있어요. 둘. 꼿꼿하게. 하나. 둘. 좋아요. 천천히 내려왔다가 어. 자, 엉덩이 문 잡고. 자, 허벅지보다 자, 엉덩이 위주로. 자, 크로스로 이빨을 빼주세요. 둘. 자, 손도 모았다가 뭐다 그러시고. 자, 마지막 한 번 더. 좋아. 오케이. 벌써 끝났어요? 벌써. 오, 너무 빨리 끝났는데. 니킥. 네, 자, 니킥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을 올려주시지만 이 앞에 목표물이 있다는 거. 목표물. 시작. 하나. 둘. 스텝을 밟아서. 네. 오케이. 둘. 뒤로 갔다가. 둘. 스텝을 잡고. 빡. 둘. 제 목표물은 지금 배추입니다. 배추. 둘. 배추. 저는 수박입니다. 수박. 빡. 지난 시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둘. 배추, 수박. 뭐든 부신다는 느낌. 둘. 파워풀하게. 파워풀. 빡. 무리 잡고. 코에 힘 주고. 주고. 하나.
좋아요. 힘드네요 진짜. 저도 힘들어요. 네 끝나갑니다. 마지막 자 여러분 다음 워킹 걸으면서 잭 소리 난다고 해서 잭이라고 그랬죠. 팔을 쭉 펼쳐서 박수를 쳐주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제 운동은 다른 분들 최대한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나의 근육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깨 자극이 맞아요. 박수를 못 치시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노력해주시면 그냥 박수 쳐질 거예요. 15초 남았어. 몇 마디 왜 빨리 맞아? 자, 나는 세다. 나는 세다. 경세다. 무슨 새죠? 나는 파랑새다. 파랑새. 나의 집중. 오케이 그만. 오케이 됐어 보세요. 자,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벌써 저 시간인데. 자 이번 리버스 런지. 무슨 시간? 저와 함께하는 운동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와 운동 시간. 아 생각할 시간. 자 준비. 렛츠고. 자 웃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 자, 같이 운동하면 이렇게 둘. 즐겁습니다. 하나. 웃을 수밖에 없어요. 둘. 자. 자 아, 와, 진짜. 와, 오늘 운동은 진짜 제가 지금 칼로리 계산하고 있거든요. 궁금해요 저. 저도 너무 궁금해요. 항상 제임스가 칼로리 계산하고 있는데 칼로리맨. 하나 둘 집중하고 쭉 멀리 갔다가 빼. 좋죠. 좋아요. 자 이제 다리가 시그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시그널이라는 게 아니라 골반 방향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골반 방향으로 천천히 더 천천히 더 한 번 더 쭉. 오케이. 자 칼로리맨 쉬어. 와우. 자 그다음 뭐죠? 제비 자기.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할게요. 예? 안에 먼저. 같이 해. 오케이. 좋습니다. 먼저 안에 먼저 준비 시작. 이제 좋을 거예요. 안에 하고 바깥에. 바깥에 안에 먼저 바깥에. 자 다음 단계는 더 힘들겠죠? 네. 지금 뇌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운동하면서 뇌도 운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 하지 마. 야바이. 자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1세트 때 했던 운동으로 돌아가 주시고. 날마다. 아니면 날마다 운동이 아닌데 여러분. 네. 둘. 하나. 잘하고 있어 진짜. 와. 자 한 번 더. 둘. 셋. 네. 오. 운동은 마지막. 자 걸으세요. 걸으세요. 무작정까지 걸으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은 더 플라이. 자. 팔을 90도로 세워주시고 안쪽으로 다시 만들어 시작.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팔을 사용하면서 가슴 운동을 하는 그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우리 이걸 플라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플라이. 나비가 연상이 되는 그런 운동이죠. 오늘 새 나비 당하네요. 그렇죠. 새와 나비와 커프와 지금은 뭐 자연 동화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무슨 나비죠? 지금은 호랑 나비입니다. 알았어. 여는 건가? 그런 단계가? 둘. 여는 단계가 나오는 건데. 둘. 하나. 둘. 일. 와. 와.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여러분. 맞죠? 네, 맞아요. 오늘 수업 마지막 세트. 자, 숨 쉬어주시고. 자, 첫 번째 운동. 자, 마지막 세트 첫 번째 운동 스쿼트예요. 자, 준비. 자, 시작. 천천히 했다가 팔도 뼈도 뻗어주시고. 그렇죠. 아 좋아요. 와 우리 스쿼트 1000개도 했는데. 그럼요. 자, 그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저희 함께 한 스쿼트 1000개 기억하시죠. 둘. 자 하신 분들 둘. 지금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둘. 자, 스쿼트 1000개. 자 이거 스쿼트는 정말 자세가 중요한 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엄지발가락 방향, 어깨 넓이에서 무릎이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빠지셔야 돼요. 자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릎이. 자 엄지발가락 빠지면서
무게중심은 뒤쪽으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허리도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허리도 세우고 자 너무 숙이면 이제 허리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네. 허리 세워서 가슴 펴고 엉덩이만 좀 뒤쪽으로 내가 너무 불쑥한 것 같아요. 생각 못했는데 자. 아 힘드네요. 자, 아니, 그건, 프론트 키 앞차기 앞차기 자 앞차기 프론트 키 앞이 프론트고요. 킥이 발차기입니다. 네 시작. 앞차기 앞차기 하나 둘 자 이것도 손을 올려주시고 저희 단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요. 자 코어에 힘을 꽉 주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되게 자극이 많이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운동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다리 운동인 줄 알았는데 복부에 그렇죠. 예전에 태권도를 배워보셨다면 너무 익숙한 동작이지만 여러분 아마 오랜만에 이 동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끝까지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임스는 태권도 다단이라는 거. 와우. 와우. 네.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시고요. 자 다음은 팔 번갈아 올리기 첫 번째 운동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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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시작. 오늘 학교 끝나고 평상 철사 학생 저요 둘 저요 둘 여러분도 둘 오늘 급식 당번 저요 둘 오늘 청소 당번 둘 하나 더 이상 따라와 오늘 집에서 설거지 할 사람 저요 둘 하나 둘 꼭 하시는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운동이네요. 적극적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운동할 사람 저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죠? 손가락 다 들었기 때문에 네. 매우 긍정적인 네. 운동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분리수거 할 사람 저요! 자, 좋아요. 아, 저희 좀 끝! 끝! 아, 멋있어. 너무 좋았네. 아, 진짜 좋은 운동이네요. 자, 계속 꺼내주세요. 자, 다음은 자, 마지막 사이드 스쿼트. 자, 힐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걸어주시고 자 오른쪽부터 할게요. 출발! 하나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게 엉덩이에요. 그렇죠. 하나 그건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둘 엉덩이 그렇죠. 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 가동감이 나오는 데까지 충분히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정말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분들은 정말 신세계 체험합니다. 이거 하면 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운동 아니에요, 또.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확한 자세로, 자, 이렇게 골반만 움직여주시면은 힙에 또 자극이 가니까. 아, 진짜 많이 가요. 많이 따라해주세요. 쭉. 정확하게. 쭉. 좋아요. 물심 잡고.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오케이. 너무 걸어주세요. 다음은 돌려차기. 사이드킥. 돌려차기. 돌려차기. 네. 돌려차기. 돌려볼. 자, 돌려서. 자 이거는 네. 백스텝 가고 차는 거죠? 백스텝 갔다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저는 여기 외곽상을 뚫기면서 하고 있어요. 뚫기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제임스와 함께하는 태권도 제임스님은 오른발잡이가 왼발잡이인가요? 저는 양발잡이입니다. 둘 놀래야 되는 건가? 둘 그럼 마크님은 어느 발 자리인가요? 저는 오른발 자리. 그렇군요. 둘오셋셋오 집에서 함부로 뛰시면 안 됩니다. 둘 하나 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젓가락질 왼손으로 합니다. 로케 양자는 무조건 로케이터 커프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죠. 자, 팔꿈치를 몸통에 고정을 하고 여기가 내 그 원심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몸을 열어주면 자 어깨 여기 당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후면이 이렇게 당기는 게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쭉 올려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여기 양손에 고무줄을 잡으세요. 밴드 늘렸다가 그 밴드가 지금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으아, 들어가라
늘어나라! 늘어나라!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면 또 운동이 또 됩니다. 상상 뭐뭐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하면 뭐가 잘 됩니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출다 했는데 꼭 미디안, 미디안. 자, 와. 멋있어. 멋있어, 마이트. 자, 이번에 다시 백 런지예요. 크로스 백 런지. 자, 숨 골라주시고 천천히. 불나고 있어요, 지금. 최고의 운동. 감사합니다. 최고의 운동. 자, 준비. 자, 이것도 크로스로 나갈 거예요. 렛츠고! 아우! 왔다가 펴주시고. 자, 멀리 찍고 뒤에, 그쵸? 멀리 찍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찍고 크로스로 왔다가. 자, 손 모았다가 펼쳐주시고. 어, 좋아요. 둘. 좋아. 중심 찾았고.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 자, 아시겠어?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둘. 천천히 그쵸, 집중하면서 이게 빨리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왔다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안 끝났어요 거의 안 돼 아쉬워요 계속 가고 싶어요 5분 자 계속 가고 싶어요 오케이 오, 바로 벌어졌어요 2킥 오늘만큼은 UFC 선수거든요 나의 킥 너의 킥 자 갑니다 자 해볼게요 킥 왜 킥? 자 준비됐나요? 자, 손을 올리고, 시작! 하나, 배추! 둘, 배추! 빵! 배추! 빵! 포샷! 둘! 포기하지 마! 빵! 포기하지 마! 둘! 동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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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을 일부러 받는 거예요. 뒤에 갔다가, 자, 다섯 번기를 넓게 한 상태에서, 둘! 둘! 여러분 영상 보실 때 무릎이 막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고 계셔야 돼요. 놀라시면 안 되고. 둘. 하나. 아, 땀이 나요 지금. 땀이 진짜 안 나요. 컨셉. 빵. 오케이. 멋있고요. 자, 워킹은 유지하신 상태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잭 소리가 나야 되죠. 잭. 잭. 여러분 소리 났어요. 천재세요. 준비 시작 잭 그 진짜 이거 보면 잭 저런 운동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가동범위 내 근육을 끝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약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근육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잘 유지를 시켜봤다면 이 운동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좀 오래 앉아있고 몸을 좀 계속 도전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셨다면 몸이 잘 쉽게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말하면 9초 남았어요 와 둘 어깨가 굉장히 시원해요 자, 진짜 시원하라고 시원하라고 가자 둘 하나 하나 와 벌써 이제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운동이네요 와 진짜 시간 빨리 가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함께 운동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 리버스 런지 앞으로 나갈 거예요. 자 렛츠 준비 시작. 우와. 하나, 둘. 제가 앞으로 나와서 올려줬죠. 우와. 둘. 하나, 둘. 다시 뒤로 가드릴게요. 하나. 들어다 뒤로. 둘. 와 호박 살 것 같은데. 하나, 둘. 자, 천천히 좋아요. 자 허벅에 힘 주고. 그렇죠. 허벅지. 골반 방향으로. 둘. 와 저 오늘 출발이 진짜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영어인가? 너무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살 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일어나서 집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와주세요 하나 둘 와 진짜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마지막 마지막 제기 차봅시다 오케이 형 제기 차기 제기 차기 제기 하나 드릴게요 제기 자 제기 차 하나 해 오케이 자 좋은 형입니다. 자, 이런 동생 장난을 받아줍니다. 네. 자. 아니, 진짜. 시작! 하나, 둘, 셋. 네. 자, 안쪽부터. 둘, 셋. 네. 너무 안쪽부터 하셨나요, 제가? 둘, 셋. 네. 자, 둘.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이게 충분히 어려워요. 하나, 뒤에서 뒤에서 셋. 네. 자, 둘. 네, 공부가 안 하네요. 네, 여러분, 네. 손 너무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위로. 그렇죠. 가슴 크게. 크게.
하나, 그렇죠. 둘. 자, 그럼 밑으로 해놓는 선 해놓고 하는 선 보여요? 와, 끝나가요 근데 벌써. 저도 골반 유연성이 낮아가지고 잘 안 되지만 끝까지. 마지막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나비가 나비가 되는 시간. 플라이. 플라이. 자, 지금 나는 꽃이 속에 젖어 있는 사람. 한번 노력해 봐.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갑니다. 하나, 둘, 둘. 나비가 된 것 같아. 빨리빨리 날아봅시다. I believe I can fly. 야, 정신은 호랑이처럼. 야, 호랑이처럼. 호랑이네. 자, 어디 물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 된다. 와, 마지막 화면에서 에너지가 넘쳐요. 저도 지금 땀, 온몸에 땀이 났지만 지금 검은색 후드를 입고 있어서 땀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거의 한 40분 가까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칼로리 잡았는데 네. 10초 남았습니다. 이거 자 끝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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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마지막 여기까지. 와, 아 너무 저희 거의 40분 한 36분 정도 운동을 했고. 아 많이. 오, 돌아간다. 네, 계속 돌고 있는데 와, 심박수가 진짜... 120까지 올랐어. 120까지. 네. 칼로리는 활동 칼로리는 250. 38번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총 칼로리는 315. 와, 진짜 맛있다. 300칼로리면 정말 훌륭해. 땀이 많이 났어. 진심으로 운동하면 한 40, 아 400칼로리까지 정말. 파이팅! 칼로리 파이팅! 짜증내.